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연준 고위 인사들의 의중을 잘 짚어내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죠. 그래서 FOMC를 앞두고 올라온 그의 기사가 화제가 되곤 하는데요. 왼쪽 위를 보시면 닉의 이름과 그리고 얼굴이 보입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지난해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미국 경제는 3.1%라는 잠재 성장률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은 이번 주에 회의를 열면서 올해 금리 인하 여부, 시기, 그리고 인하 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How tight is the monetary policy? 연준은 충분히 긴축을 했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지금의 경제를 보고 우리는 두 발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 발만 올려둔 것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사에 있는 차트도 함께 보실까요? 현재 2년 동안 대출을 안 하던 은행도 대출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소득층의 소비자들은 현재 돈을 모두 소진을 한 상태고요.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빚을 더 늘려가고 있고 현재 고용시장도 뜨거워 보이지만 사실 일자리를 추가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12%로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닉 기자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열려있는 결말인데요. If inflation continues,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낮아지면 왜 금리를 높게 놔둬야 하냐? 반대로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는데 왜 금리를 낮춰야 하냐입니다. 열린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쭉 보면 최근 회의 중에서도 이번 FOMC 의견이 아주 극명하게 그 안에서도 갈릴 것이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FOMC 안에서 각 의원들은 어떤 의견들을 펼칠 수 있을지는 막상 저희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첫 번째 기사 알아봤고요. 다음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에 새로 진입한 기업 AI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아니고요. 제2의 엔비디아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입니다. 새로운 기업이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입니다. 이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엔비디아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사랑을 독차지하던 엔비디아 경쟁자가 생긴 듯합니다. 한때 주목받지 못했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오히려 기업과 정부가 이제는 가장 선호하는 공급업체가 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을 탑재한 서버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올해 매출이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 지난 12개월 동안 12배 이상 상승했고 미국 대형 기업 S&P 500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이 회사는 젠슨 황이 엔비디아를 공동 설립한 해와 같은 해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슈퍼마이크로의 경우 대만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온 찰스 리앙이 슈퍼마이크로의 모든 역사를 한 사람이 현재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급등 이후에도 과연 밝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외신 스케치로 정리해드렸습니다.